안녕하세요.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, 바둑 프로기사 조현우입니다. 바둑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. 바로 단수. 지난 시간에는 단수의 기본을 배웠는데 사실 단수도 다 같은 단수가 아니거든요. 좋은 단수가 있고 또 나쁜 단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단수 치는 전략에 대해 배워볼게요. 자, 바둑판을 보시면요.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백 한 점을 단수를 칠 거예요.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일선으로 상대방을 몰면서 단수 치는 게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. 일선은 우리가 배웠죠. 사망선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백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. 그쵸? 그래서 일선으로 단수를 치는 순간 이 백을 잡은 거고요. 만약에 내가 일선을 두면서 단수를 치면 백은 이쪽으로 나오면서 아주 신나게 훨훨 큰 바다로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요, 백의 활로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로 늘어나면서 평생 이 백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일선으로 상대방을 몰면서 단수 치는 게 아주 강력한 전략이 되겠고요. 자, 다음 거 한번 볼게요. 자, 다음 상황은요, 방금 배운 거를 그대로 여기에 써먹어 보시면 돼요. 물론 돌이 다섯 개로 늘어났지만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. 자,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 있고요.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 있는데 흙은 어디를 두는 게 정수일까요? 여기서는 네,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상대방을 일선으로 모는 게 포인트예요. 자, 이쪽으로 막아두면 백은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전략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? 이렇게 두면 백이 여기를 나가는 순간 이제는 흙이 더 큰일이 난 게,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은요, 백한테 역습을 맞게 됩니다. 이어야 되는데 백이 단수를 계속 치고요. 이 연단수를 백이 쓸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까지 가면은 보통 초급자분들은 상대방을 잡을 생각만 하거든요. 그래서 내 돌이 단수인 거는 신경 안 쓰고 여기도서 단수 쳐서 잡아야겠다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상대방에게 잡히면서 이제 눈가가 촉촉해지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흙이 역시나 단수를 이렇게 쳐서 일선으로 몰아서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다음 거 가볼게요. 지금 여기 백이 흙 너 여기 약점 있는 거 아니야? 하면서 이렇게 끊어간 거예요. 하지만 이 수는 무리수가 되겠고요. 우리가 단수 치는 방향을 알면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 배워볼 거는 네 돌 방향으로 단수를 치는 거예요. 자, 지금 보시면 이쪽에 흙이 있죠. 이 돌을 최대한 활용해 볼게요. 자, 여기서 단수 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여기가 있고 또 이쪽이 있겠죠. 자, 근데 먼저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는 백이 나가면요, 사실 이 흙 한 점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. 이렇게 단수를 치면 오히려 흙 한 점이 일선에 몰리면서 잡힌 상황이 됐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돌 쪽으로 단수 치는 게 좋고요.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 정답이 되겠어요. 단수 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. 자, 백은 이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계속해서 단수를 치고요. 나갈 때 계속해서 내돌 쪽으로 단수를 치면 백이 나오더라도요, 여기에 이미 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네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, 백이 여기를 둔 게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 장면에서는 여기는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. 백이 이렇게 놓으면 내 쪽으로 단수를 몰아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시죠? 다음 거 가볼게요. 이 상황에서요, 이 백 한 점을 단수를 쳐서 잡아볼 건데요. 단수 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먼저
이쪽에서 단수를 치는 게 있고 또 이쪽에서 단수를 치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어디를 둬야 이 백한점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? 자, 여기서 또 꿀팁은 내돌 방향으로 단수를 치는 거예요. 자, 먼저 이쪽으로 단수 치면 어떻게 될까요? 백이 여기로 오면 물론 달콤하게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. 이쪽을 나오더라도요. 여기를 두면은요. 다 연결이 됐어요.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다 잡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호구라는 거죠. 호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? 바로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또 여기 호구에 마음 같아서는 들어와서 잡고 싶은데 또 잡히게 돼요. 그쵸?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백이 다 완벽하게 연결이 된 거예요. 그게 실패가 되겠고요. 자,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흑한 점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돼요. 그래서 단수를 이쪽에서 치는 게 중요하고요. 백이 도망을 갈 수가 있을까요? 없습니다. 이쪽으로 오면 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실전에 이런 작은 전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단수를 칠 때 어떤 방향으로 치는지 어떤 전략으로 치는지 배워두시면 특히나 초급자분들 사이에서는 이 단수만 잘 치셔도 바둑을 많이 이기실 수가 있어요. 자,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요. 또 하나의 단수치는 좋은 전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 백 두 점을 유심히 봐주시고요.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백은 그냥 이어버리면 이 두 점이 다 살아가겠죠. 그래서 다음 전략은 끊으면서 단수치기.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좋아요. 바로 여기를 이렇게 끊으면서 그러면 이 백 두 점과 이 백 세 점이 끊겼습니다. 끊으면서 단수를 치면 백은 도망을 가더라도요. 바로 잡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끊으면서 단수를 당하는 순간 이 백은 이 백 두 점은 포기해야 합니다. 자, 반대로 이런 게 이제 약점으로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요. 여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. 자, 그래서 끊으면서 단수 전략을 배워봤고요.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. 지금 이 흑 두 점이 안에 갇혔죠? 하지만 우리는 이 백 세 점을 공격을 해서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역시나 두 가지 방향이 있죠?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거, 그리고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 있는데요. 이쪽으로 치면은 백이 이어서 다 도망을 갔죠? 그리고 이 흑 두 점은 안에서 잡혔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던 끊으면서 단수 치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 있는데요. 여기를 두면 자, 백이 도망을 가볼게요. 하지만 내돌이 있기 때문에 내돌 쪽으로 또 단수를 칩니다. 나가면은 이제는 축에 백이 몰렸어요. 자, 일선으로 또 단수 치는 전략. 우리가 배운 전략들이 다 나오고 있죠. 끊으면서 단수, 내돌 쪽으로 단수, 그리고 일선으로 단수. 자, 나가더라도 막으면은요, 더 이상 백이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시원하게 이 백을 다 잡으면서 내돌까지 살릴 수가 있는 거죠. 맞추셨나요? 다음 걸로 가볼게요. 자,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요, 이 세 점과 그리고 이 백 친구들이 수상전에 걸려 있어요. 우리가 수상전을 또 배웠었죠. 근데 오늘 이 수상전에서 단수 치는 것만 잘해도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흑이 어디를 둬야 되는지 맞춰보세요. 자, 여기서는요. 단수 치는 전략을 쓸 건데 힌트를 드리면 끊으면서 단수 치기. 그게 정답이 되겠고요. 자, 이 장면에서는 바로 여기가 급소입니다. 이 104점을 단수를 치고요.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중요해요. 얘가 단수여서 신나게 이거를 잡다가는 바로 단수를 당해서 이 세 점이 잡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
크게 보고요. 이 한 점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는 그냥 계속해서 이 백의 활로를 조여가면 여기 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. 바로 막히면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이렇게 공격을 오더라도 이제는 내가 한 수 빠르죠. 여기를 두면서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장면에서요. 만약에 이쪽으로 그냥 단수를 치는 거는요. 백이 연결을 해주면은 내가 계속해서 몰아서 다 잡을 수가 있지만 백은요. 이 한 점을 버리는 게 있어요. 한 점을 버리고 얘를 이렇게 공격을 가면 흑은 결국에는 이 한 점밖에 잡지 못합니다. 이렇게 오더라도요. 백이 먼저 이 세 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한 급소는요. 붙어있는 돌, 그쵸? 그리고 백을 끊으면서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으로 백의 활로를 몰아가면 이 백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 상황을 볼게요. 흑이 단수를 칠 거예요. 이 백 세 점을 단수를 칠 건데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? 네 돌 쪽으로 몰기, 일선으로 몰기, 또 끊으면서 단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힌트는 이쪽에 흑돌 그리고 여기도 흑돌이 있다는 거죠. 단수를 치는 건 두 가지 방향이 남았는데요. 이쪽으로 치는 거 그리고 이쪽으로 치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. 자, 이 장면에서 여기서는요.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게 좋겠죠. 나가더라도요. 여기서 중요해요. 여기서 또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일선으로 단수를 치는 생각만 해서 여기를 두다가는 나오면서 흑이 단수에 몰립니다. 지금 얘네도 동시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치더라도요. 먼저 잡히게 되거든요. 이 장면에서는 거의 다 왔어요. 백이 여기를 뒀을 때 네 돌 쪽으로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. 그리고 나서 잡으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단수치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이거는 백이 이렇게 나오고요. 이쪽으로 두면 백이 얘네랑 연결이 돼서 다 살아갔죠. 만약에 흑이 이쪽으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늘어가고요. 흑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. 그쵸? 그러면은 흑은 얘네를 더 이상 잡지 못합니다. 자, 그래서 단수치는 방향 정말 중요한데요. 여기서는 네 돌 쪽으로 단수를 치고 백이 나올 때 백이 나올 때 이쪽으로 막아서 단수치는 것까지 완벽한 수순이 되겠고요. 네, 오늘은 전략적으로 단수치는 법 세 가지를 배워봤는데요. 이 단수는 바둑 두면서도 수십 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단수를 치냐에 따라 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운 좋은 단수 전략들 잘 써먹어 보시길 바라고요. 다음 강의에서는 내 집안의 약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